오래된 내장지방은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신선생님 이제 7일간 이제 쫄쫄 단식이네. 물만 드시고. 효과 면에서는 물 단식이 빠른데 이제 물 단식을 할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하고요. 좀 장기적으로 할 때는 이제 주스라든가 차를 마시는 사람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. 이런 아무튼 새벽에는 이제 잠이 안올 때는요. 그때가 이렇게 가장 그 고요하게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주로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 이렇게 자꾸 신경이 쓰이거든. 뭐 카톡은 누가 보냈니, 문자를 보냈니. 원래 우리의 저기 마음은 항상 사물이라든가 생각, 다른 사람, 어떤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던 내면에서요. 이거 이제 완전히 자기 자신한테로 되돌리는 걸 명상이라 하는데, 이제 단식이라 하는 게 우리가 물론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도 단식이지만서도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도 단식해야 되거든요. 잡다한 생각들.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좀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요. 그래가지고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이 내면을 이제 같이 이제 그 청소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지금 하다 보면 생각도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. 예. 이게 몸이 치유할 때도 주무셔야 치유가 되거든요. 푹 주무셔야 돼요. 지금 다 잠들어요. 모두 맞는 거예요. 여기는 뭐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푹 주무시면은 주무실수록 그때 완전한 치유에 들어간다는 겁니다. 이제 오신 목적을 이제 단식하고 명상으로 압축을 해가지고요. 요거 이제 여기서 님은 편안하게 우리랑 어울리고 놀라고 오시면 오셨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안 내버려 두거든요. 처음에 올 때는 잔식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온게 아니고 그렇지. 가슴 쟀으면 하고 놀러 가고 어디도 가고 이런 마음이라 내려온 아니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갈 수는 있어요. 우리 예. 가올땐다갈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참 아니면 이제 단식을 완전히 마치면 좀 자유롭잖아요. 나는 태고 쪽부터 항상 스스로 존재했거든요. 근데 늘 지금도 스스로 존재하고 있잖아요. 누구한테 의존해가지고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. 나는 항상 24시간 잠이 들든 깨어있든 늘내 스스로 존재하고 있거든요. 항상 여기에 이 순간. 어제 말씀하는 게 계획을 안 잡고 그냥 생각날 때 바로 출발한다 하잖아요. 그게 맞습니다. 이 현재만이 중요하거든요. 신부님이 되든 뭐 목사님이 되든 스님이 되든 이 성직자가 되면 그 나름대로 이제 규율과 틀이 있습니다. 그래요.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야 되고요. 근데 결국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는 결론에는 자기한테 그 장애물로 돌아옵니다. 최종적으로 자기의 그 본성, 본질적인 나를 알기. 한식과 명상을 하는 장소지요. 여기 오면 사람들이 목에 하는 거 있어요? 그건 신선생님 거잖아요. 신선생님 건데. 아, 저는 잘안 하는데. 그러니까 신선생님 드려. 어저께 저기 보니까 저 밑에 어디서 얻어왔구만. 맞아요. 하나씩 받았어요. 이거 아직 색을 해가지고. 안 썼어요, 신선생님. 딱 예. 한번 써봤어, 그날. 예. 이거 쓰시면 저는 뭐잘 안 하는데. 이게? 아니, 삭발해도 상관없겠네. 예. 그러면 눈만 죽이면 되겠는데, 뭐. 아니, 뭐, 너무 벌써 기어 죽겠어. 아주 눈이 바짝바짝바짝. 진짜요? 지금도 아까 자기가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에서 막 열변을 토하잖아. 시장에 가가지고, 예. 예. 우리 저기 형님, 예. 그 신발하고 필요한 거 사실 낙하니까, 아, 오늘 우리가 예. 멀리 가지는 말고, 하동장 가서, 예. 이거 써야 돼, 이러니까. 아니면 불편하지. 아침, 저녁으로 뭐를 깎는데, 내가.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삭발을 했다고 내가 이야기하잖아요. 그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삭발을 한 이유가 뭐냐면, 계곡에서 샴푸로 우리가 오염시키는 게 샴푸로 머리 감기 싫고 머리는 길었거든. 길어. 춥고 이러니까 안 되니까 그럼 자기들끼리 합의를 본 거야. 삭발하자. 그래서 지금 다 머리 길었겠죠. 그 사이에. 너무 힘들지 않죠? 아니요. 안 잃어요. 장부 뭐 필요한 거 사고 9시니까. 예. 여기 오면은 일단 계곡에서 씻고 추운 데서 그게 불편하니까 이 머리가 그리고 막 눌러지니까 겨울에는 그래 깎는
그래. 간편한 거지. 여기 오기 전에도 겨울에는 좀 깎았거든. 머리 이제 추우니까 머리 관리하기 안 돼가지고. 삐삐머리. 뭐. 아이고, 지금도 언제라도 삐삐머리 한다고 하지.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. 뭐, 머리 길지. 근데 이제 머리도 뭐 흰 머리가 많고 해서 삐삐머리 해봤자 안 이뻐요. 어차피 삐삐머리 젊었을 때 하는 거고. 이제는 삭발한 게 신선생은 잘 어울려. 입을 막 똘망똘망하잖아 아주. 그래,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생각되는 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유튜브 들어가면 온갖 거 다 관심을 가지잖아요. 근데 정작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진다 하는 거야. 우리가 외부적인 거, 뭐 재미있는 연예인들이라든가 내가 연속 것 같은 거, 드라마, 영화 같은 데 관심을 가. 그게 전부 다 외부적인데 본질적인 거는 뭔가 내 자신한테 전혀 관심이 없다 하는 근데 거야. 그게 원래 또 따져보고 보면은 예.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거야. 계속 예. 찾아보잖아. 계속 그게 뭐냐면은 계속 뭔가를 자기 자신을 가기 위해서 자꾸 가는 길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.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렇긴 하지. 뭔가 아마 진짜 서성들은 있지 않습니까? 사람의 바깥으로 무슨 규정을 해 이걸 지켜라 하지 않습니까? 뭐 고기를 그래, 먹지 마라. 뭐 규율을 정해놓고. 예. 뭐 보자 결혼을 하지 마라. 뭐 이런 규율 있잖아.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. 끊임없이 그 자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. 그러면 내한테 관심을 가진단 말이 좋은 옷을 입는 게 말아요. 내면으로 계속 내 생각을 지켜보도록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진짜인가 생각들이. 근데 이게 차차 이게 연습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서서히 내 모습이 드러나거든. 자연스럽게야. 그런데 거울에 이렇게 먼지가 때깎이 있으면 자기의 본래 모습을 비춰봐도 안 보이잖아요. 거기 우리가 이제 뭐 명상을 한다, 도를 닦는다, 수행을 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이제 자기의 그 참 모습, 진짜 나의 모습을 드러나기 위한 하나의 연습을 하는 거거든. 훈련. 그래. 승주 22TV? 예. 많이 구독해 주세요. 놀러 오세요. 예. 감사합니다. 형님, 이제 단식 들어가시는데, 한 7일 단식하고, 뭐, 또 보식하다 보면은 거의 한 10에서 20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, 아마 몸이 아마 썩 저처럼 날씬해질 겁니다. 아니, 여기 싹 삼겹이 돼 있어 지금 삼겹. 삼겹이 이제 아예 이제 일자 될 겁니다. 원래 이제 삭발하러 갑니다. 예, 삭발하러 갑니다. 갑시다. 아, 제가 직접 오늘 삭발 안 하고요. 오늘 이발소에서 삭발할 거예요. 예. 예. 아, 거치장스러워. 거치장스러우니까 삭발하는 거니까 왜 다음에 왜 또 삭발해 놓고 왜 같이 안 사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. 저 책임 없어요. 예. 우리 성님은 몸이 아닙니다. 겉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. 여러분들. 머리를 깎았든, 길었든, 뭐, 이제 그 겉모습을 보면 아니고, 신적인 존재거든요. 포수가 보수 포수더라고. 놀랬잖아. 예. 근데 신선생한테는 큰 소리 쳐도 또 성님한테는 꼭 삭발까지 하시면 완전 포수 장난 아닐 것 같은데. 뭐든지 이래 단식도 한 번 딱 해보면요 그 다음에 하기 쉽거든. 예. 뭐든지 첫 번에 중요한 거지. 예. 우리 집에 오면 거의 다 7일 단식 이상 다 할 수 있어요. 하고 언제라도 자신감 있게 예. 스스로도 단식도 가능하고. 여기 황 선생도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서 단식했거든. 그 친구 오래 했어요 단식. 이때가 온 사람 중에 가장 길게 단식을. 며칠 한다고 그래야 되네. 뭐 10며칠 했다. 네, 10일인가 거의 20일 정도 한 것 같은데. 그러지 또 우리 형님도 이렇게 뭐 또 일주일 해보고 아 내가 더 하겠다. 단식한 사람 뭐 좀 그렇게 많이 없을 건데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저분은 먹는 이야기를 하지. 오늘은 뭐 내일 저 집으로 갈까 이 집으로 갈까 해 먹으러 갈까 갈비 먹으러 갈까 이런 사람들 많지. 그래도 나는 원래 예. 그런 걸 안 좋아해요. 아까 그러고 거기서 싸우고 테레비 속에 싸우고 예. 울고 막 그러잖아. 예. 난 그런 게 너무 싫어.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? 명상이나 단식을 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. 근데 막 이런 먹으러 가자 하고 맛있는 거 먹는 사람은
단식 시키려고 하면 힘드니까요. 이 사람들은. 안 가나는 원래 안 가요. 좋아하지도 않고 예. 술도 안 좋아하고. 예. 그래서 얼마나 지금 신선생님도 배에 몇 번 드러냈는데. 선생님 나중에 이 친구가 이거 이렇게 많아 이렇게. 아유 형님 이런데 적응을 잘해요. 신선생님이 영상이 어쩌고 눈이 반짝반짝 제가 나와서 설명하잖아. 알기는 다 알아들어요. 보세요. 다 알아듣는다.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. 보세요. 한마디를 하시면 열마디를 하는데. 신선생이 이뻐. 신선생. 아이고 이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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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실처럼 못한 거지. 예. 그 말로만 돼요. 예. 그런 이유가 나와서 확실하게 좀 내가 뭔가를 예. 나의 자신을 찾아봐야죠. 여기서. 예. 고요히 또 이렇게 형님 혼자 계실 때는 고요하게 하고. 생각을 일부러 이제 없애려고 하지 말고요. 그 생각을 이제 한번 지켜보는 거.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.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. 이렇게 보면 이 생각을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. 어느 순간 되면 생각하고 내하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겠다. 나는 생각을 지켜보는 자라고 하는 이게 의식이라고 하거든. 보통에. 예. 이 의식이 주시하거든요. 이제 가진다 하잖아요. 실제로는 가진다 하는 게 없어요. 원래는 내가 가질 수도 없고요. 이게 뭔가 막 어제 이제 그 말씀하시던 누가 절대 못 갚지. 뭐 돈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있지 않습니까? 그 알고 있잖아. 내가 돈을 빌려줬는 게 알고 있지 맞죠? 그런데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돈을 준 적은 없습니다. 물론 뭐 통장에 있는 거 이쪽으로 뭐 이체를 시켜서 뭐 하셨겠죠. 실제로는요 돈을 준 적이 가만히 나는 그냥 아는 자일 뿐. 다른 말로 하면 이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아는 것, 인식하는 것, 본질적인 것은 이 의식입니다. 결국 온 돈도 내가 참 내 손에서 떠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나한테 오진 않았었던 거거든. 그 돈도 결국 내 곁에 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 뭐 그런 거지.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욕의 삶, 욕망만 내려놓으면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. 형님 제가 삭발을 먼저 했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오늘 형님도 한번 삭발했지 않습니까? 네. 해보시면 어떻겠나 생각되네요.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결론을 얘기하셔야지. 결론을. 결론은 결론은 손님의 판단에 달렸죠. 손님, 손님이 동생이란 말이고요. 대답해. 형님이세요, 형님. 형님. 손님. 그래요, 알았어요. 예. 이제 지금 구질구질하고 하는 건 내가 다 할 거야 여기. 아 그래요? 예. 아신다, 우리 할 거지. 예. 우리 이제 신선생님 그냥 가니까 손님 오는 거 내가 접대 다 하고 다 할 거. 예. 그런 설거지 하고요. 뭐 걸레도 빨아야 되고요. 당연히 해야죠. 청소는 내가 할게요. 아 청소까지. 청소는 또 이제 옆에서 또 하시겠지. 네. 같이 하겠지. 예. 아니 신선생이랑 예. 같이 해. 청소는. 예, 그럴까요? 아 그럼 청소는 제가 담당하고 소임을요. 뭐 설거지하고 걸레 빨아오고요. 뭐 이런 거. 그래서 뭐 신발 사러 가야 돼요. 예. 왔다 갔다 하려면 좀 길이. 예. 그리고 우리 머리 깎으면 스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. 나 자신은 스님이 아니어도 바깥에 나가서 남들을 볼 때는 그래도 좀 이미지가 다르게 보일 거 아니야. 아 그럼요. 내 자신도 좀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돼서 아무리 예상하고 있었어요. 우리 집에 오면 왜 사람들이 다 삭발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. 스님도 스님의 그런 게 만약에 끌렸나 보지. 야, 관련 있지 우리는 어디 갔습니까? 결국은 다른 종교다 가만. 다 부처님 제자들이지 뭐 다 일불 제자지. 이 계를 안 받는다는 것 뿐이지. 예. 그 계율에 얽매이지만 않는 거지. 신 살려고요. 예. 이거 좋다 이런 거. 이런 거 사셔야 돼. 제일 편하네. 막 쓰기는 춥다. 이게 5,000원이 뜹니다. 9,000원이라고요? 예. 아, 고구마 있네. 이거는 이거 얼마인데 한 박스에? 2만 원. 2만 원? 마음의 준비 되셨어요? 삭발하는 거? 편안하게 앉았습니다.
따. 비우는 연습했어요. 하나하나 비우는 연습. 시원합니다. 우리 집에 2박 3일만 놀다가 오겠다고 했다면 생각했다고요? 2박 3일만 있다가 와야지 바람 좀 쐬고 그러고 온 거예요. 이게 그러다가 단식을 하게 됐네. 몸무게 재러 가야 되는데요? 가야죠. 그래도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움직이니까 나도 몸이 가벼워지네요. 한 이틀 됐나? 아 그래요? 이틀 됐네. 몸이 가볍다. 아니 그 뭐야 신 선생은 지금 머리가 아프대요. 그래서 몸무게 안 재겠다고 자기 내일 가겠다고. 아 여기 동네가 너무 좋아요. 깨끗하고. 아 그렇죠. 조용하고. 그 동네 자체만 한 바퀴만 돌아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, 느낌이. 몸무게를 형님, 요번에 재가지고 플러스 2kg 할게요. 그럼 기존 몸무게. 아니요, 내가 아마 69kg 나가, 정상이. 난 69kg 나가는 거 알고 여기 내려왔거든. 아, 69kg 했어요? 네. 그러면 오늘 보면 알겠네. 정식으로 단식은 오늘 지금 이틀째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으시죠?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. 아마 내가 기존 생활하는 데 있었으면은 지금 아마 눈이 뒤집어졌을 거야. 배가 고파갖고. 맞아요. 뭐라도 드셨을 거야. 막 먹었지 이제. 네. 뭐 과자니 뭐니 막 넣었지. 그러게요. 그리고 믹스 커피. 커피는 드셨겠죠. 네. 하루에 3잔 이상 4잔. 한 잔도 안 먹었어요. 또 생각도 안 나네 그렇게. 그래요? 주시는 차. 예. 아 이게 뭔 맛이야. 처음에 그랬거든. 근데 먹을수록 또 아주 맛있어. 그 얕은 맛이 나면서. 사람은 이 차에도 중독이 될 것 같아 나. 그 약이 그거 굉장히 파워력이 있는 겁니다. 네. 그 맛은 네. 그래도 원래 그게 약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 자꾸 먹으니까 감칠맛이 나더라고요. 형님은 그게 형님한테는 아마 약이 될걸요. 네, 그 약 지금 끊으시고 그것만 드셔도 일단 아이고 더우니까 막 오래가 말이에요. 근데 저는 그래도 별로 안 추워서 목을 내놨네요. 옛날에 저보고 그 출가 전에요 형님 꽃사슴이라 그랬어요 별명이. 꽃사슴? 목이 길고 그때 좀 몸무게가 한 38kg밖에 안 나갔었거든요. 좌회전. 여기서 우회전. 예, 골목에 보면 차 보이죠? 신선생 안 오는 바람에 형님 차로 이제 가니까 아, 차가 좋네 확실히. 아 형님 좋은데요 차가. 아니 마티즈 타다가 이거 차니까 완전 달라요. 예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진짜 이쁘다. 배 스스로 배 없는 배를 모을 수 있는 이게 옷을 입으면 이 조끼를 입으면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. 아 조끼가 내려오기 전까지는. 근데 그거 올려보세요 그러면. 근데 이거 딱 맞잖아. 어, 많이,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됐네요, 그죠? 예. 네, 네. 얼른 갑시다, 이제. 예. 네. 네. 우리 단식하러 오신 분. 예. 네, 법안성. 유튜브에 봤어요. 봤어요? 네, 인사하세요. 됐습니다. 1이니까, 그때 몇 킬로였어요? 한, 더 쪘었군. 그러면은 아. 70킬로 됐었네. 그런 것 같아. 70. 예. 거의 70킬로라고 봐야죠. 잘 오셨다니까. 내가 65kg만 나가도 복부를 다 정리를 해야 돼요. 네.